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수파 국민 여러분, 제외 동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음으로 저는 새누리당에 대한 철저한 해체와 재건에 나름대로 열을 모으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단 한 명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악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두세 명만 나왔다 해도 박근혜 정권이 이 정도로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미천과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구성원 누구도 보수 우파의 가치를 결코 공유하지 않고 있는 무가치적인 집단임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정치적 결사체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나 의리도 갖고 있지 않은 부도덕한 떳다방 집단인 것으로 거듭거듭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생명을 모두 소진하고 사멸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진박계든 비박계든 정치적 재기를 위해 어떤 몸부림을 하거나 국민에게 사과를 한다 해도 이미 소용없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희망이 사라진 배신자, 패배자들의 집합소일 뿐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작금의 정치적 격변기를 통해 새누리당의 본색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새누리당이 그나마 빨리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다소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탄핵 사태와 같은 비상적 상황이 없었다면 좌파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정권을 도둑맞을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먼저 새누리당을 빨리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파 정당을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빨리 대선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